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 상대로 끝까지 말꼬리 잡고 이겨먹으려고 들고 한 거, 뭐 그걸로 뭐 인기를 좀 얻은 거, 뭐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거 상황을 코치한다? 선수는 코치로 뛴다? 저는 코치, 그거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거. 예, 선대위원장? 아마 국민의힘 선거 망할걸요? 어. 예, 망할걸요? 어. 예. 저는 이준석 전 대표 상고처럼 모셔와가지고 전략 얻는 게 훨씬 맞다고 보고요. 플레인 코치, 그거는 너무 과대평가하신 거고, 선수 겸 치어리더는 맞다. 치어리더요? 네, 뭐 저도 그런 표현이 더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코치란 표현을 써든 치어리더란 표현을 써든 전국적으로 지원 유세를 해주기를 바라는 선수가 과연 누구냐라고 한다면 한동훈 장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결국 후보들은 자기 선거에 도움이 되는 분이 오길 원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지원하는 것은 그렇게 반갑지 아마 않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한동훈 장관은 전국을 누빌 수 있는 그런 포지션에 가는 것이 가장 좋다. 네. 이런 생각을 하죠. 네, 이번에 예 맞습니다. 저도 이의를 제기하고. 네, 이번에 예 맞습니다. 저도 이의를 제기하고. 손 안 대셔도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선거 정치적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소소한 어떤 선거 전략이나 이런 건 잘 못할 거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선거는 구도라고 생각하고요. 구도. 그러니까 시대적 여망, 대중적 여망이 어디에 집중되는 건데 사실은 50대 이념적 운동권은 시대착오적이거든요. 불행했던 과거를 거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동훈이나 뭐 안철수나 이런 사람들은 뭐 엔지니어나 그 범사나 이런 길을 걸으면서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해서 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비정상적인 이념 정치를 끝내고 정상화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예. 운동권 정치 끝내고 새로운 전문가적 정치를 세대교체를 하는 것. 한동훈 장관에 대해 집중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상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시대적 여망이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한마디 좀 끼어들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용선인 상태에서 갑작스레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된 거. 그건 시대적 여망이라고 봅니다. 그게 뭐냐, 공정과 상식이라고 말씀하셨고 법치라고 말씀하셨죠. 적어도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국정감사장에서의 말씀과 그게 계속 울림이 있던 상황에서 살아있는 권력과 계속 맞서고 장관으로부터 계속 괴롭힘을 당해왔어요. 어떨 땐 참기도 하다가 어떨 때는 또 들이받기도 하다가 하면서 어쨌든 그 검찰을 끌고 갔는데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지금이라도 시대적 여망을 받으려면은 그와 유사하게 좀 맞서고 싸우고 네. 자기 목소리 내고 공정과 정의가 뭔지를 실천을 하는 그래서 때로는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었다는 거죠. 너무 빨리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요. 한동훈 장관 뭐 다들 기억하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에서 네 번이나 좌천을 당했습니다. 소위 채널A 사건이라고 하는 모함으로 그야말로 나락에 떨어질 뻔하다가 살아왔어요. 더 이상 어떻게 더 핍박을 받아야 되는가 이 정부에서, 하는 얘기를 이 정부에서 할 수밖에 없고요. 법무장관으로 계시면서 소위 말하는 도이치모터스라든가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전혀 들여다보지도 않지 않습니까?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되는데 누구에 맞설 것인가? 누구와 맞설 것인가? 네,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 논란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시원하게 느끼는 것은 대선 이후 몽리를 부리고 있는 민주당과 싸운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본다면 후계자 또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과 전임 어떤 권력자에게 맞서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인데 지금의 시대 정신은 오히려 야당과 맞서는 게 올바르다고 또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그건 뭐 국민들께서 판단을 해주실 겁니다. 네.